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마 그 장려 전통 장려 발자취와 산업 발전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왔느냐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할 순서는 대개 장려 역사와 그 연관 관계, 콩과 관련 제품 발자취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 역사적으로 장려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고 장려 제도와 산업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쪽.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느냐,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류의 그 역사와 그 연관 관계를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장류 역사는 동방 배달민족, 여기 우리 광명의 동방 땅, 이런 얘기가 우리 역사에 나옵니다. 함께 해왔다. 그 다음에 만주 기마민족에서 결국 그 이제 농경 문화로 넘어오면서 크게 식생활이 변화를 가져왔다. 이 식사로 가장 큰 중심에는 공무 중심 집단에서 결국은 부식으로 채소를 이용하는 이런 문화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채소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 채소 맛을 개선을 위해서 조미료가 필수로 필요했고, 이것이 콩 발효 조미료가 탄생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장류의 그 독특한 맛과 그향 이런 것들은 우리 배달민족의 유전인자에 각인됐다고 봅니다. 이건 지금 확실합니다. 거기 에피제노믹스, 즉 후성 유전자, 이것들이 음식에서 변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유전자의 사이드 체인을 바꿔서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갔을 때도 된장 냄새나 김치 냄새를 맡을 때 향수를 느끼고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유전인자에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는가요, 박 교수님? 그래서 장류 역사는 원료인 콩의 식용과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원료니까요. 그래도 인류 역사상 콩을 제일 먼저 먹은 민족은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철호 교수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결국 그 콩의 식용 시기는 국가 형성기인 기원전 300년에서 200년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고, 여기 백두산 중심으로 그 백두산 중심이나 남만주와 한반도에서 콩이 식용됐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정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두만강도 콩을 교역하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콩은 직접 식용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냥 콩을 오기적으로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익혀야 되고, 익힌 후 용도가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콩의 그 용도 확대로 발효 기술이 자연히 접목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류 시대를 구분을 보면은 태동기 조선시대 이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그전 고대기나 저기 이런 구한말 이때까지 쭉 올라가는데, 물론 이전까지 있습니다. 그런 기록은 뒤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산업화가 이제 구한말부터 1950년대까지 우리 산업화가 아주 획기적으로 진행이 됐고, 정착기가 1950년대, 이게 6.25 때입니다. 결국 6.25가 우리 장유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기, 발전기, 지금 정화기, 장유식품 가공식품화 1990년대도 굉장히 활성화됐고, 이제는 우리 장유가 세계화의 초입에 진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콩 관련 그 제품 발자취를 한번 보면은 지금 만주 일대에서 기원전 2500년경부터 콩을 재배했다, 그것이 한반도로 전파됐다고 봅니다. 아마 이것은 좀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남반부에도 지금 야생 콩이 있습니다. 야생 콩이 어디서 왔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한반도 전체가 콩 원산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콩의 유적은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즉그 BC 한 2000년 전, 뭐 한복 회령 뭐 이런 데서 유적지에서 발견이 됩니다. 콩 유적이. 그리고 신석기 시대 진주 장촌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고, 백제 기루왕 23년인데 99년입니다. 기원. 이때 서리로 콩이 죽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신라 일성왕, 이게 139년인데 서리로 콩의 피해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반도에서 출토된 콩의 유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충북 옥천군이라든지 뭐 경남, 경북, 평양, 그리고 경기도 양평, 충북 그 청원군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 다 출토 형태가 거주지나
뭐 그 대게 탄화한 것, 그 다음에 여기 토기 윗바닥에 콩이 박혀 있는 것, 저 주거지 토기 그 가마 이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신석기 시대나 이런 때 청동기 시대, 대게 청동기 시대에 많은 유물들이 지금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더 나오리라고 봅니다. 우리 동남아에서 두장문화권 혹은 이 어장문화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장문화권은 이렇게 전체가 두장문화권인데 여기에 일부, 여기 한국, 일본, 중국 일부가 되어 있고 여기 어장문화권은 대개 동남아 쪽 이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장문화권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장과 이 두장 이것을 같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있죠. 콩발효 식품의 그 출현 시기를 보면은 콩의 그 식용과 비슷한 시기에 동이적 식단에 도입이 됐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콩은 콩을 익히고 나면은 자연 발효가 일어납니다. 자연 발효가 일어난 것을 우리 민족의 슬기를 가지고 식용화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원전 6000년 원시 토기나 이런 것으로 봐서 아마 발효는 술을 먼저 했고 술에서 장유로 넘어갔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3000년경에 누룩을 이용한 곡주 같은 것이 지금 우리가 추정이 되고 있고 기원전 7세기에 중국으로 간 콩이 대개 한 대, 기원전 한 200년 정도 됩니다. 이때 시, 매주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나옵니다. 이 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도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청국장이냐 매주냐 다른 거냐. 그래서 학자가 내 것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종이 결국 콩발효 식품의 효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콩발효 식품의 그 국제적 교류를 보면은 사실은 중국, 한국, 일본 이 나라 사이에 굉장히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중국은 지금 쌀이 콩이나 쌀누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고 그래서 뭐 간장이나 된장 뭐 사실은 여기에 고추장이 별로 없습니다. 고추장은 한국의 고유한 문화의 산물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3개국은 대개 비슷한 장유 제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우리 장유협동조합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장유제조 총람 여기에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발행이 아마 12월 말까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참고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이제 장류는 아까 저기 그 장관님께서 얘기를 했었다면 K푸드. 지금 우리에서 뭐 러시아, 지금 중국, 일본, 호주, 미국 이런 데 그래서 우리 지금 장류 제품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장류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개 이제 장류 자체 고문헌을 보면은 청동기 시대 매주나 청국장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고 그 다음에 삼국지 물론 이제 이게 중국의 기록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우리 중국 기록에 너무 의존한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삼국지 위지에 동이전에 보면 고구려의 양장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신당서에도 발해의 명산품으로 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려사지에도 보면은 기아시에 구황품으로 장과 시를 초계했다. 그 다음에 삼국사기 우리의 지금 기록으로든 우리가 기록된 걸로 삼국사기가 장유에서 최초입니다. 이게 683년입니다. 여기에 왕비의 패배품 후에 장과 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미 일반화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과 이런 장류를 먹은 것은 훨씬 그 전으로 올라간다. 우리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동국이상지나 뭐 구양찰료나 뭐 근래 것을 보면은 여기 이제 산림경제 여기에 고추장 제조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유 중에 간장, 된장, 청국장 이 고추장이 제일 늦게 나옵니다. 지금 장유 시대별 특징을 보면은 기원전 천년 이후에 동이종에 의해서 장유 제조가 추정이 된다. 이건 지금 대개 출토품을 가지고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조 이전 시대에는 자가 생산, 자가 소비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우리는 전통적으로 장유를 만들어서 남한테 파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서로 나눠 먹는 시대였고 이웃 간에 나누었고 친족 간에 나누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 외정 시대에 들어오면서 1900년대 들어오면서 일본에 의해서 기업적으로 생산하는 이런 기법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간장은 주로 발효 및 산불의 기법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정착기가 1950년대 이게 이제 6.25를 거치면서 우리는 전쟁으로 해서 대량 보급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 장유 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됐고 1년씩 뭐 3개월 1년씩 이 발효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3분의 간장이 독특하게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그때 우리는 아마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외간장 그랬죠. 그래서 외간장은 지금 전통 간장하고 맛이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도 우리 3분의 간장을 먹고 있죠. 지금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1960년대부터 산업화 초기에 이제 됐고 이게 1970년대 우리가 도시화되면서 장유 산업이 하나의 큰 산업으로 육성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되면 장유 공장장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이런 경이 됐습니다. 우리 저기 조합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그 장유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제 크게 나누어지는 이런 것이 됐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 이때부터 이제 출현을 했습니다. 1990년대 우리 아마 몇 개의 대기업이 크게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1900년대부터 장유가 세계 시장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조선시대 초엽의 장유의 그 낱말을 보면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다 간장, 된장 이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 단어들이 아마 여러분들 지금 김치도 지역마다 각기 다른 말들이 있죠. 뭐 전라도로 가면 지라고 그러죠. 여기는 김치라고 그러고 또 뭐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얘기. 아마 이것도 그때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것은 일부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반절밖에 모릅니다. 장유의 그 가치를 한번 보면은 실학자 그 유중님 선생님께서는 증고살림경제에다가 장은 백미의 으뜸이니 장이 없으면 좋은 찻 날리기가 어렵다. 옳은 말씀 있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에게도 밥 반찬에 염려가 없고 가장은 장덩이에 유염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논어에서도 공작했어. 논어가 사실은 공자가 기원전 500년이에요. 거의 500년인데 그분도 장이 맛이 없으면 음식을 들지 않았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미 장이 기원전 500년에 됐다는 얘기예요. 장유 제조와 그 산업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전통 장유 간내 제조업 시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시작을 간내 수공업으로 수제죠. 이런 것을 해서 간의 수요를 충족시켜서 가정에서 제조를 했고 조선조까지 사실은 국민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자기가 재배한 콩, 곡류를 이용해서 장유를 만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삼면이 우리나라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때 소금 확보가 굉장히 용이했고 우리는 소금물 가지고 절임식품을 가능하게 한 절임식품의 가장 기본은 발효입니다. 그래서 절임해가지고 발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년 중 가장 간에 가장 중요한 행사로 잔당기를 했고 이거 사실 기록에 보면은 길이를 택했습니다. 길이를 택하고 당근 후에도 굉장히 각별히 잘 관리를 해라. 거기에 보면은 추술적 힘을 이용해서 장유 제조나 보존을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에 가면은 지금도 쌈줄을 둘러놓고 이렇게 추술적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또 장유 거래는 가족관, 이웃관 나눔으로 한정됐지 이것을 남한테 팔아먹겠다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조선족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장유의 그 산업화 과정을 한번 보면은 조선족 초까지 장유 상행위는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자가제조, 자가소비, 나눔의 풍속이죠. 그래서 국가도 흉년에 대개 그 곡물을 여기 이 곡물을 줬고 장유를 때 같이 배포를 해주었습니다. 즉 밥을 가지고 다른 반찬이 없어도 장유 하나만 가지면 밥을 먹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궁중에서도 지금 별도로 장유 제조 부서를 두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마 경복궁 가시면은
장류 단지가, 아 여기 단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기록에도 제조 방법이나 주요성을 강조하고 상품화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장류의 본격적인 상품화 시작은 전선주요 말, 일본인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본과 교류 활성화해서 장류 상품화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인천항을 개항했습니다. 우리가 뭐 발에서 개항한 건 아니죠. 발로 걷어차 해가지고 별 수 없이 개항을 했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수가 많아지면서 장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장류 공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85년에 보면 일본인들이 인천에 있었습니다. 562명, 1910년에 보면 14,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1886년에 우리가 부산 신창동에 산본 장유 양조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일본인이었죠. 그때 산불의 간장이 효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산불의 간장은 1908년에 이케다라는 분이 이 산분의 특허를 가지게 됐죠. 이것이 원인 물질을 글루타미온 치도로 봤고 이게 이 맛의 기원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글루텐을 산분해 시켜 가지고 이 간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일본인이 경영한 장유 공장 1924년에 보면은 이미 여기 공장 수가 1924년에 102개가 있고 된장 공장도 17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을 고용을 하고 있었고 이때 생산액도 상당히 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에 쭉 보면은 이렇게 업체들도 상당히 공장 수도 이렇게 늘어났고 이게 이제 끝에 가서 이 전시로 넘어가면서 이제 업체가 상당히 줄어드는 현상이었고 이때 뭐 얼마나 쓰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지금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그러면 장유 산업은 어떻게 되느냐? 국권은 회복됐죠. 근데 이때 소비자의 편에서 장유 산업은 격변기를 맞습니다. 해방 전 일본인과 한국이 경영했던 대개 70여 개 업체는 일본인 철수를 위해서 대개 상당 부분이 폐쇄를 했고 일부는 한국 사람들이 그걸 승계해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귀국 동포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장류를 만들어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품화된 이 장류를 소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장류는 장기 거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분해 간장이 주류를 이뤘고 이게 바탕이 돼서 지금도 조합장님 지금 아마 산분해 간장이 70% 되죠? 80%. 그래서 산불의 간장이 80%를 차지하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다 드시는 것은 혼합 간장이나 양조 간장이나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때 장유 재료는 사실은 장기 발효가 필요한 보다는 단기 발효 또는 단기 가공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게 됐죠. 그래서 해방 후 초창기 장유 제조업체는 상품 지금 상호는 바뀌었지만 지금도 생산업체에서 몽고 식품, 메일 식품, 샘표 식품 진미식품, 메일식품 사장님 계신가요? 아까 오셨는데, 저기 계시네요. 메일식품 오래되셨죠? 역사가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해방 후에 아마 역사가 굉장히 긴, 조합장님도 지금 상당히 길죠? 역사가. 거기도 몇 년 되는가요? 예? 70년이 넘죠? 예, 그래서 이때 이런 간장 공장들, 또 저기 장유 공장들이 지금도 승계돼서 우리의 밥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동남과 그 장유 산업을 한번 보면은 국가적 재난에서 산업은 뭐 거의 파괴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본 직재료인 장유 생산 공급은 이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전기는 군대 내 그 부식용으로 장유 군납 업체가 만들어졌고 이게 35개가 그때 갑자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되면서 장유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그래서 새롭게 장유 제조에 참여한 업체가 제조 기술 발전을 전기도 마련했다. 자기가 만들려니까 기술 개발을 한 거죠. 물론 초창기에 우리 장유는 다 계신 분이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발전한 기술을 도입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장유 산업이 1955년에서 59년까지 쭉 보면은 간장, 된장,
조금씩 늘어났죠. 이렇게. 그래서 초기 저기 한 93개, 1950년 구수에서 58년에 116개로 공장 수는 늘어났습니다. 국내 장유업체의 변화를 보면은 대개 장유업체 1960년대 70개에서 70년대 140개, 2020년 작년 말순에서 2000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사 인력은 현재 2021년 한 8,000명 정도가 이 장유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것 좀 보면은 아마 장유 산업 내 표 아니냐, 그래서 좀 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박 교수님 이런 것을 좀 많이 해줘야 국회의원들이 좀 눈을 번쩍 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코로나 최근 코로나 사태로 해서 성장세는 또 되어 있는데 특히 1인 가구 증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고추장은 지금 코덱스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세계화 촉진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유 시장 규모는 대개 뭐 간장, 고추장 이렇게 됩니다만은 비율을 보면은 대개 간장이 한 35%, 고추장이 22%, 된장이 한 11% 수준입니다. 그러면 현재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우리가 시켜야 할 것이냐 그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내 장유 시장 규모는 1조 원 내로 지금 침체해 있습니다. 즉 더 많이 먹어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서구화 식단이 결국은 우리 장유 소비 확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래 소비 계층의 젊은 세대에서 장유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형태로서는 소비 확대는 한계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엘빈 토프러 그 미래학자죠.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발효 저기 맛은 식품 맛은 젤리 소금입니다. 두 번째가 양념이고 세 번째가 아마 발효 식품이 아니겠네. 발효 맛.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은 결국 발효 식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했습니다. 저도 이게 공감합니다. 장유산업 발전에서 추진 사항을 보면 소비자 트렌드에 부응해야 됩니다. 소비자가 찾지 않은 상품은 결국 뭐 없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1인 가구 수요에 대해서 어떤 그 구축을 해야겠고 그래서 편의화나 소포장 젊은 세대에 어떻게 우리가 젊은 세대한테 적응할 것이냐. 그래서 건강지향적인 것 뭐 이제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또 오래 삽니다. 어떻게 내 건강을 지킬 것이냐 여기에 부응해 주자. 근데 콩 발효 식품이 여기에 적격입니다. 따라서 우리 콩 발효 식품은 이런 것을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 발효 식품, 건강식품으로서 개발해야 되는 것. 건강식품 소비가 지금 굉장히 늘어납니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 콩 발효 식품이 끼어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류의 새로운 용도 개발. 아마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큰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념의 용도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수요처 발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요리 전문가들과 깊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효관념 미생물의 활용인데, 세계적으로 지금 미생물 탐색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수한 미생물을 발굴해서 쓸 것이냐. 근데 우리는 이 다행스럽게도 발효식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효식품이 바로 뭐냐? 미생물의 보고입니다. 여기는 기능이나 안전성 면에서 이미 발효식품은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여 미생물을 분리해서 기능성 확인하는 이런 목표 지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안전성 해결 문제입니다. 아까 조합장님 여기께서도 파첼라 시어리에스에 대해서 저거 한번 상당히 오래전 얘기죠? 그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마 10에 4승 10만 정도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이크톡신. 이건 뭐 작년만 하더라도 마이크톡신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 그 다음에 법제도 개선인데 오늘 아마 이게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 아마 발전법, 장유산업 발전법을 좀 만들자. 그래서 최단 시간 내에 이것을 좀 입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지금 장유산업 진흥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조미료였죠. 이 법의 제정은 지금 필수입니다. 그래서 김치산업 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게 나오면서 김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1억 불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고 그랬죠. 다 여기 힘입은 큽니다.
그 다음에 김산업 육성법이 지금 작년에 공포가 되어가지고 올 12월 달에 발효가 됩니다. 그럼 이런 관련법들도 우리가 다 여기 입법화가 됐는데 왜 우리 장유법은 안 되느냐. 그래서 우리 빨리 초안 마련해서 공통위원회를 개최하고 단시간 내 입법을 주자. 아마 오늘 여기 마지막 시간에 발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결국 요약을 하다 보면은 우리 뿌리 깊은 전통 발효식품 대표 주자입니다. 장유 발전은 우리 민족의 식문화 자존심을 지키는 수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 장유 제품의 변신이 저는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요구를 수용한 신제품 개발, 이런 것들은 업계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또 이런 것을 위해서 장유산업 발전을 위해서 법적 뒷받침으로 장유산업발전진흥법 입법화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의 슬기의 집합체인 장유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맞죠? 네. 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